엑소에서 작성했던 코드를 실행시킬 때, 이때는 우리 이런 방식, 이전에 봤던 코드런 방식으로는 이게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해야 돼요. 보시면 이렇게 no module name tk intel, tk intel 이 모듈이 없다고 돼요. 그럴 만한 이유가 좀 있는데 그건 뭐 나중에 살펴보더라고. 어쨌거나 실행시킬 때는 터미널 들어가서 실행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파이썬 명령으로 실행시켜야 될 텐데, 현재 이 우리의 파일 네임, 코드 네임이 실행 명령으로 입력하기엔 좀 적당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코드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템프 파일이 있습니다. 템프 파일이죠. 템프 파일에다가 붙여놓고, 그죠? 그러면은 이게 방금 우리가 작성했던 코드예요. 코드를 파일에 일시적으로 바꿔 옮겨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파이썬 3 해서 템프 파일 이렇게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빙글빙글 이렇게, 그렇죠? 너무 빨리 지나가서 못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요렇게 나와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사용자가 닫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밑에는 여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python temp.py 실행시키면은 너무나 빨리 진행을 했죠. 여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 그게 지금 우리가 작성한 코드입니다. 조금 다른 코드도 있어요. 밑에 보시면은 이런 코드 import total 해서 이번엔 약간 다릅니다. 많이 다르진 않고 조금 달라요. 이번에는 테스트의 컬러를 블루로 지정을 했고, 그죠? 그리고 윈도우의 타이틀을 이렇게 지정을 했고, 윈도우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라이트 그린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죠? 달라진 건 없어요. 펜 사이즈 3 주고, 포워드 50, 레프트 120 이렇게 작성을 했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게 프롬프트가 열려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 우리가 윈도우를 닫지 않았단 말이죠. 윈도우를 닫으면은 그러면 프롬프트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죠. 자, 다시 똑같은 명령어입니다. 똑같이 python 3.py에서 입력시키면 이번에 좀 다르죠? 그러네요. 이번에는 제가 이걸 빼서 그렇습니다. 이걸 빼서 그래요. 윈도우 메인 루프를 둬야지. 이걸 두면 사용자 입력, 사용자가 뭔가를 입력하기를 기다리는 상태, 윈도우가 열려 있는 상태예요. 안 그러면 윈도우 그냥 바로 닫혀버립니다.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만큼만 오그마렸네요. 그러니까 터틀의 아이콘도 색깔이 바뀌었고, 백그라운드도 바뀌었고, 라인 색깔도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색깔을 이용할 수 있는지는 여기 보시면은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가 아니군요. 잠깐만 실수했습니다. 자, 여기서 들어와서 볼까요? 보시면 여기에 소스 코드 컬러 네임에 아쉽게도 그 내용이 조금 없네. 여기 보시면 예제가 하나 있어요. Modify this program. 이 프로그램을 바꿔보세요. 해서 색깔도 바꾸고 형태도 바꾸고 여러 가지 색깔은 여기서 색깔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이트에. 여기죠. 그래서 tk built incremental 요거네요. 요 파일입니다. 보시면 이게 컬러들, 우리 가능한 컬러 색깔들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뭐이 중에 색깔 뭐 아무거나 골라서 넣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 골라서, 그런 다음에 우리 소스 코드 어디 있나요? 여기 있군요. 색깔을 이번에는 템프로 왔어야 됐죠. 템프에 컬러 이걸로 넣어볼게요. 파이어블릭 3로 하고 펜 사이즈는 3이 아니라 한 10만큼 줘볼까요? 그리고 포워드도 50이 아니라 그냥 가는 거한 100만큼 가죠. 100만큼 가고 턴 레프트 90도로 틀어줬다가 다시 또 포워드 이걸 4번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복하면 그러면은 뭔가 그림이 그려질 것 같지 않아요? 사각형이 그려질 것 같지 않나?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서 놔두고 색깔만 바꿔봅니다. 자, 다시 작업해 놓고 요렇게 이걸 다 놔줘야 돼요. 닫아야지 실제로 이제 열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따랐죠? 자, 템플파이. 그래서 실행시키니까 사각형 만들어졌죠. 색깔은 이 색깔, 방금 우리가 지정했던 색깔이 이 색깔입니다. 왜이 색깔이 나왔는지 저도 몰랐어요. 저도 그 색깔을 실제 실행시켜본 적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별표도 그릴 수가 있겠고, 뭐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다음 예제, 3.1.2 Instance is a hold of turn. 간단한 내용이에요. 이번에 코드도 뭐 그러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3.1.2 Instance is of a hold of turn. hold라고 하는 것은 무리를 말하는 거죠. 무리. 그러니까 거북이의 무리가 인스턴스들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윈도우는 이렇게 만들었고, 다음에 터틀로 통해서 테스를 만들었어요. 테스가 할일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번에 또 다시 알렉스를 만들었습니다. 알렉스를 말할 일이에요. 인스턴스와 클래스의 관계는 제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죠. 그 내용은 상기하시면 됩니다. 그죠? 똑같아요. 클래스라는 것은 별게 아닙니다. 그냥 데이터가 속한 그룹, 가족 구성원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 얘도 실행시키려면 복사해서 템프에 담아야 돼요. tk 인트를 지정 어쩔 수 없습니다. 이번 제 3장은 이런 식으로 실행시켜 보셔야 됩니다. 터미널 들어서 템프 실행 빙글 돌면서 이렇게 돌고 자 이렇게 됐습니다. 뭐죠? 그러니까 먼저 요 색깔 이거 무슨 색깔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있고 두 번째 터틀 첫 번째 터틀과 두 번째 터틀 서로 색상이 다르죠. 두 번째 터틀이 사각형을 그렸고 첫 번째는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고 또 왼쪽으로 왔어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하니까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잘 보이시죠? 자 이렇게 두 터틀 그러니까 두 개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인스턴스를 만든 겁니다. 인스턴스와 클래스의 관계는 우리가 충분히 공부를 했으니까 더 이상 따로 더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이게 3.1.2까지입니다. 다음 장은 3.1.3 포 루프예요. 같이 잠시 쉬었다 다음 에피소드에 진행하겠습니다.